자, 갑니다. 영초! 시작부터 싸대기를 쳐맞는 한 학생. 소녀는 꿈이 있어야 하는 법이요. 그가 오늘 맞는 이유는 영초! 그냥이었죠. 나의 꿈은 말이요, 아주 소박해. 학생의 이름은 병태. 그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야말로 하루 종일 괴롭힘 당한다. 그런 그의 꿈은 안 맞고 사는 거, 딴 놈들 맨치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정말 소박하디 소박했죠. 어여 있나? 그런데 며칠 뒤 어쩌 욕을 혐하러 새로 전학을 간 학교에선 아버지를 믿어? 초조함에 몸부림치더니 이래맞았나 저래맞았나 이럴 거. 뭔가를 결심한 듯 교단 앞으로 당당히 걸어간다. 이어서 자 주모 전학 첫날 니들 중에 루피 뺨치는 나랑 싸워갖고 이길 수 있겠다 손 회황색 폐기를 시전한다. 그런데 이 왜소하디 왜소한 병태에게 없어?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죠. 아니 없냐고. 그때 한 명의 도전자가 생기지만 한놈 다른 친구가 기겁하며 말리고 그리고 뒤에 있는 두놈 자신을 지목하자 나는 아니요 나 이거 책 보고 낸디? 아 닌 아니요? 응 너 뻔해 너 집펜 뒤에 지륵기 셉니다. 아 닌 저 왜 손을 들었다 내렸다 그러는겨? 청기백겨! 아 환주 없어! 아 없냐고! 이게 대체 이거는 작전이 없는 얘긴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며칠 전 급하게 이사를 가는 병태네 가족. 나는 간다. 더 이상 안 맞아도 되기에 병태만큼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 그래요? 그가 제일 슬퍼한다. 제가요. 그 이유는 여기 온양에서 하도 참아다가지고 이제 어떤 놈이 어떤 식으로 시비를 걸고 어떤 식으로 빼는지 이제 다 파악했단 말이에요. 눈물 없인 들을 수 없었죠. 근데 이렇게 이사를 가버리면 천부적인 찐따력으로 새로운 학교에서 전부 다 다시 시작해야죠. 다른 학교에 가봤자 또 처맞을 확률 58,000%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새로 이사 온 집에 이웃이자 안녕하세요. 경찰을 발견한 병태의 아버지는 방법이 하나 있지는요. 찐따 아들을 위한 기발한 방법을 구상한 뒤 아이고! 그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등장한 경찰차. 그곳에서 내리는 건 병태입니다. 심지어 마치 범죄자 마냥 섬뜩한 표정으로 등교 첫날을 장식하기 시작하죠. 인자야? 이어서 온양에서 왔고 이름은 장명태요. 준호게 지내자. 아주 심플한 자기소개를 마치는데 야 엄마 반에서 날고기는 녀석들이 어제 철영이가 이야기했던 그 아산에서 온 그 명태인가 병태? 장병태 잘 맞는 것 같은데? 수근대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제 아산백호? 아산백호를 모르는겨? 나도 그놈 얼굴은 본 적은 없어. 듣기로는 공고놈들이랑 17대1로 붙은 적 있는데 양목장에 나타난 호랑이 같다고. 그래서 별명이 백호여. 17대1의 전설을 지니고 있는 그놈이 담배는 꼭 피를 묻혀야 제맛이 난다는 놈이야. 그놈 이름이 뭔데? 장경태라든가 정경태라든가 정병태라든가. 아산백호의 이름과 비슷한데다가 부여농구로 전학을 온디야? 예. 때마침 부여농구로 전학을 온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전학 갈 자리가 없다고 농구 3인방을 그렇게 보내버렸다는 게 현재 정설이요. 아... 이거 X대 버렸네 이거. 그렇게 나랑 싸워갖고 이길 수 있겠다 타이밍 좋게 인트로의 사단이 일어났고 혹여나 아산백호일까 아무도 덤비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거는 작전이 없는 얘긴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선은 말이야 폼나게 경찰차를 타고 학교로 들어가는겨. 뭔 큰 사고를 저지른 놈처럼. 그리고 학교로 들어가서는 아주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는겨. 처음부터 끝까지 주모 아버지의 설계였죠. 니들 중이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손. 아이 처맞기 싫어가지고 발버둥을 쳐도 모자랄 판국에 시비를 걸란 얘기여. 이어진 쉬는 시간 담배를 들어봐자. 예? 주인님 좀 펴봐.
너 지금 떠버렸어. 뭐야? 네가 말했던 아산배고 있잖여. 걔가 우리 반에 전화가 와버렸다니까. 걔 이름 장병태 맞지? 맞는 것 같은데? 아, 우리 반으로 와버렸다니까. 소문은 소문을 낳으며 그가 아산백호인 것으로 뜬네 이거. 자동 시경 서질러들기 시작한다. 우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괜히 섣불리 덤볐다가는 우리 모두 아작이 난 수가 있단 말이야. 몇 분 뒤 쉴싸고 있는 병태에게 농구의 짱패거리들이 찾아오죠. 뭘 거 좋은겨? 아버지는 여튼 생에 도움이 안 돼야. 이에 병태는 조금이라도 덜 맞기 위해 1초만에 5대수를 시전하는데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내가 그런데 그들도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아산백호 네임밸류의 가오가 씨발 무도인이여 뭐야? 병태가 무슨 짓을 하든 있어 보이게 만든 것이었죠. 통에 부여놓은 거에 전화한 것을 축하한다. 나 양초롱이요. 나는 장병태요. 아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 심지어 평생을 쳐맞아 온 괜히 막은 거 아니야? 씨발 이 반사신경 뭐야? 그의 반사신경은 플래시급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는가 보네. 이 방정만손을 어디 묶어놓든가 이해하지. 미안해. 그리고 다음날 체육시간 언제나 최후방 수비 혹은 골키퍼만 하던 병태는 야 미쳤다! 백호! 받아! 처음으로 공격 포지션에 위치한다. 자, 앞으로 가! 이! 계속 앞으로! 이! 심지어 야! 대대장 접대 축구 뺨치는 지리는 접대 소림 축구가 선사되죠. 게다가 점심시간에 늘 빼앗기기만 해봤던 반찬을 그것도 무려 소세지를 조금 봤습니다. 아니 이거를 왜 딸 주는 게? 병태야 너는 아산백호 자녀. 아 환장하겠네 진짜. 아 설마 소세지를 싫어하는데? 아,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아, 미안해 내가 네 취향을 몰라서 그런 게. 아 그런 거 아니래니까. 나도 소세지는 좋아요. 아 그래요? 아니 자꾸 왜 날 주냐고. 아우 환장하겠네 진짜. 몇 시간 뒤 고아마 찐따의 충돌 대참사가 벌어지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미안하구만.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 내가 말했잖아. 뒤통수에도 눈깔 달고 댕기라고. 과도한 폭력에 다 봤다? 그만 형. 병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잖아. 아산백호의 가오를 빌려 제지를 하죠. 그런데 조모래기들 교육하는 건데 참견 바로 말대꾸를 한다. 그만 형. 진짜 나 아산백호요? 이보다도 안 무서울 수가 없는데. 아니요 하필이면 너는 분명 아산백호가 아니오. 병태를 의심하고 있던 패거리 중 한 명이었죠. X된 거 아니오? 그려 이놈 긴장행겨 작아요. 좋댔네. 그려 한 마른 인생 여기서 끝내볼자. 수고했다 장병태. 그렇게 방과 후 1대1 데스매치가 시작되는데 아이 씨발놈이 담배도 잘 못 피고 뭐마 혔다 하면 쫄아갖고 허옇게 질리고. 내가 나 봤다니까? 솔직히 말이야 네 아산백호 아니지. 평생 맞기만 했을 뿐 우와! 생전 누군가를 때려본 적 없는 병태는 놈의 새끼. 도망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 발버둥을 치던 병태 개꼬르꾸 엘보우가 그의 관자놀이에 명중한다. 그리고 때마침 주변에서 찐따이를 괴롭히던 패거리들이 뭐야 씨 해당 피니쉬 장면만 목격해버리죠. 갑자기 왜 쓰러진 겨? 그렇게 초유의 대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심지어 씨부를 이깟 담배가 뭐 아주 우연치 않게 그놈이 담배는 꼭 피를 묻혀야 제맛이 난다는 놈이여. 그 전설을 아, 역시 아산백호구만. 그대로 써내려가죠.
몇 시간 뒤 애꼬야. 사건을 들은 패거리들의 진돗개 1호가 발령되고 내가 미안해. 내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그거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병태는 지리는 아량으로 야 대진이를 때린 게 미안해서 그런 거야. 쿠데타를 용서해주며 아 빨리 안줘 얼른 같이 나눠 먹게. 진짜 아산백호이자 진정한 동고 최고의 일장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이렇게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날라가 버렸다 건너버린다. 그리고 다음날 걸음걸이부터 가오가 풀장전되지만 평소엔 이 거짓말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아이고 복잡하다 복잡해. 하루종일 고민이었죠. 그때 얼렐레? 다시 바꿨죠. 열강 중에서 역사 선생님에게 걸려버리고 임진왜란은 왜 일어난겨? 당신 일본의 왕이 힘이 약해. 불려나가 개인 특강을 받던 중 그 지방 성주들의 힘이 강했단 말이오. 그럼 왕은 어쩌겠어? 언제든 자신의 약한 힘이 발각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단 말이오. 이 부하들의 힘이 세고 왕이 힘이 약할 때는 말이오 딴 나라하고 대대적인 전쟁을 해버리는 거요. 응? 그러면은 힘센 부하들은 엉뚱한 곳에다가 힘을 쓰겠지? 안 그래요? 네. 왕은 지가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을 수가 있었단 말이오.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알간? 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 전쟁의 역사를 지금부터 말이오 대대적인 전쟁이오. 현 상황에 이거는 지금부터 애들을 싹 다 모아 공고로 쳐들어가는 겨. 그대로 개입시키는 것이었죠. 대대적인 전쟁이요. 한마디야 시계. 그렇게 그럼 가자. 공고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부하들이 힘이 세고 왕이 힘이 약할 때는 말이오 딴 나라하고 대대적인 전쟁을 해버리는 거요. 아 그러면은 힘센 부하들은 엉뚱한 곳에다가 힘을 쓰겠지? 안 그래요? 왕은 지가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을 수가 있었단 말이오. 적진으로 침투하라! 로마, 네가 감히 농구를 쳐들어와? 뒤에 숨어서 명령만 하다가 마무리할 때만 살포시 등장하며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하죠. 누가 삼각자여? 삼각자 나오라 그려! 나다 이 X새끼야! 비겁하게 개떼처럼 쳐들어와가지고 개판 쳐서 왕노릇 하고 싶은 게? 야! 저 새끼 조져! 그런데 1대1로 한판 뜨자 이 X새끼야! 제 3차 위기가 찾아온다. 뭐요? 쏠리냐? 정답입니다! 1대1은 후달려? 계획이 없었는데 이거는? 좋다 버렸네? 그때 나량을 베풀었던 충신 오한마가 가하라 뺨치는 절대방을 치내주죠. 야이 새끼야 거기서 다진 게임을 다이다이 한 방으로 뒤질러 치라. 이어서 다 죽어가는 시체에게 다가가 시내 돌아댕기다가 우리 농구 학생들을 건드렸다 지리게 멋있는 그러면 뒤지는 거요? 대사 하나 갈겨주면 다음에는 전교생을 데리고 올 테니께 그 모든 공은 병태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메시 뺨치는 농구 역대 최고의 코트로 거듭나게 되죠. 심지어 쌈배 피는 법도 틈틈이 연습해온 병퇴자였습니다. 거주겠다 좋은 날씨네. 그렇게 모든 난을 평정하고 이제 행복한 학교생활만 남은 듯 보였는데 들어와.
인사해요. 나는 정경태라고요. 아산서 왔고. 진짜 아산백호가 같은 반으로 전학을 온다. 과연 경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소년시대 전설의 찌질이 병태가 전설의 쌈짱으로 살아간다는 듣기만 해도 재밌어 보이는 소재에 관심을 갖게 된 작품이었는데요. 열혈 사제, 편의점 샛별이, 어느 날 등 이제 믿고 보는 감독 반열에 오른 이명우 감독 특유의 연출과 센스가 지리는 소재와 겹쳐 너무 재밌게 탄생된 것 같습니다. 특히 매번 카멜론 같은 변신을 보여주는 배우 임시완의 물오른 연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충청도 사투리를 활용한 말맛과 환장하네 진짜! 코믹 연기까지 완벽히 소화하며 작품의 재미를 한 차원 더 높이고 빵빵 터뜨립니다. 소개 영상에선 병태 역의 임시완 배우 스토리 위주로 소개했는데요. 본편에서는 이성 빈, 이시우, 강혜원 등 대세 청춘 배우들의 더 재밌는 스토리들과 지리는 시너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80년대를 완벽히 고증한 시대 배경을 보는 맛도 쏠쏠했고요. 음악, 패션, 미술, 소품 등 레트로 감성 충만한 지리는 미장센을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소년시대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2화씩 공개된다는 것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모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네 목숨 오바나. 네?